여러분들이 묵상 속에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은 예수 아기와 예수님의 생일을 정신 진심 여러분이 묵상 중에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 잉태돼서 나신 예수 아기와 함께 예수님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시다. 아멘, 아멘, 아멘. 됐어. 4개월 만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보자, 이게 뭐...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잉태하였을까? 마리아는 늘 기도와 성경 속에 율법을 지키면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로 살고 있었기에 천사 가브리엘이 아들 낳을 것을 전하자 즉시 예, 피약하셨습니다. 마리아는 늘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대하고 있었으며 하느님과 기도 속에 깊은 일치로 대화를 항상 나눌 수 있고 하느님과 잘 통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진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이 시대 여기서 현존하는 하느님을 낳고 체험하고 현재 지금 내 안에서 바로 예수 아기의 탄생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잉태한 성령으로 잉태한 예수 아기가 유산되지 않게 열심히 기도하고 자선을 베풀어야 합니다. 온 세상에 예수님 찾아 성지순례 성당 안 가도 내 안에서 내 안에 가족 안에서 가족 내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여러 청의 역에 잘 안 보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을 낳아서 우리 주위에 예수님 바글바글하게 합시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구세주인 예수님께서 하나 둘이 아니고 현대를 움직이는 예수 아기가 바글바글합니다. 이래 이래. 한 20년 전에 낙산에 갔을 때 그 성탄 전례를 하는데 5살 먹은 여자 아기를 선택해 가지고 예수님을 안고 가라 했더니 아 이건 여기다 힘이 필요하다. 초복사, 다른 복사들, 신부님, 저 행렬이 문에서부터 제대를 향해서 구유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한참 가다가 행렬이 안 가고 있어요. 쫓아가 보니까 5살 먹은 애 이름이 누시야 싶은데 예수님하고 놀고 있어요. 우리도 각자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나가지고 예수님을 데리고 놀고 싸우기도 하고 귀엽게 보기도 해서 진짜 예수 아기를 한번 체험합시다. 그 체험한 것들을 일기로 적어서 집에 성모상과 예수 십자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직접 바칩시다. 그래서 예수님 봉은 축일에 촛불이나 초나 사가지고 그냥 건들건들 nope. 내가 잉태해서 키워서 낳은 아기를 안고 직접 같이 봉헌합시다. 그러면 이 세상에 구원할 예수 아기가 봉헌된 그 뭐라카 하는 그래서 그저 예수님 바글바글하니까 안 웃고 못 견디지요. 안 행복하고 못 견디지요. 행복하지 복덩그리지 구원이 이 세상에서 막 벌벌벌 움직이고 있지요. 그래서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행복의 더빅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거는 순님이 설명하고 대모한다 그제 예수 아기를 낳으라고 대모한다 걔 많이 낳으라고